자고 일어났는데 졸지에 17에서 서른으로 점프를 했으니 네, 신분증 한번 적으세요. 제가 아직 17이라서요. 어딜 봐도 17이야. 진짜 볼 때마다 적으면 안 된다. 130. 깜짝이야. 아 이런 신종 같은 저리 안 꺼져 이 뼈! 하세요. 예, 변태 아니에요. 혹시 여기 있던 초코파이 못 보셨어요? 못 봤는데요. 초코파이? 아 진짜 먹을 거라 기다 똥된. 작업실에 좀 있다가 올게. 한 달쯤. 아, 내가 집 나간다고 빨리 말해. 아저씨가 다시 들어오실 텐데. 아저씨! 나에 대해서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고. 이럴 땐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. 스타! 계단 누님이랑 미미스동이랑 좀 안 맞긴 하지. 분명 어른인데 희한하게 뭔가 친구 같다 그래야 되나? 한 달이면은 괜찮은 거야, 진짜? 괜찮아 보려고요. 이번에 저랑 통화했던 여직원분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의사 선생님 이름도 김영태네? 17도 아니고 꼭 7살 같지 않냐? 귀엽게. 방금 들어온 여자 어디 있습니까? 고소리! 고소리! 이상하게 그 여자는 차단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.